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의료부를 섬기게 된 대구 지회 이재규 장로입니다. 저는 약사로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의료부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, 나도 렘넌트인데 그런 기도 제목을 사실 주셨어요. 사실은 이 전도운동 속에 살아남았고요. 또 앞으로 남을 것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남길 자로 저는 마음속에 렘넌트 운동 이러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. 이번 렘넌트 대회에 우리 의료부는 많은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최고의 의료진들이 준비를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을 준비하고 있어요. 거의 대학병원급 의사, 간호사, 약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또 만일 환자 발생이 좀 적어서 시간 여유가 좀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인턴십의 장도 되기를 또 기대하고요. 우리 렘넌트들이 또 건강에 대해서 걱정될 수도 있거든요.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의료실에 와서 건강 상담이나 건강에 대한 고민도 들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상담실도 운영해 보고 싶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요. 우리 의료진 가슴 속에 다 우리도 렘넌트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먼 의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편하게 의료실을 방문하고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와도 됩니다.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렘넌트들이 이제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훨씬 좋겠습니다. 개인이 혹시 몸이 아프거나 또 기침을 하거나 할 때는 스스로 알아서 마스크 착용해 주고 또 손도 깨끗이 씻어주고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렘넌트 운동을 두고 중심에 있는 우리 이제 의료인들의 마음은 사실은 감사합니다. 이게 뭐 헌신이나 이런 단어를 쓰기에는 미안하고요. 이 초대교회 이후에 끊어진 전도운동, 그 2000년 만에 회복된 운동 속에 유광수 목사님과 또 수백 명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전도운동을 이어가고 이 흐름 속에 우리 전문인 중직자들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됩니다.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뭐 헌신 이런 거 아니고 당연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